2022년 4월 10일 일요일 아내와 아들과 함께 헬렌 조지아 근처에 있는 요나 마운틴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가족의 기록이기도 하고 여러분께 소개도 해드리려고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즐감하시길 바랍니다. 주차장 겸 등산로 입구입니다. 화장실도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보이는 요나 마운틴이고요. 출발합니다. 기분도 상쾌하게. 이 사람들! 강아지 힘들까봐 업고 갑니다. 나 바위 부러지면 태교가 업고 가겠지 뭐. 카메라 찍으면서 가다가 넘어질까봐 조심하랍니다. 어깨 아픈 엄마를 위해 마사지 해주는 착한 아들, 4개월 된 강아지와 등산하는 모습이고요. 나중에 내려올 땐 저 강아지가 힘들다고 누워버립니다.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가파른 길이 나오자 아들이 아빠의 안전을 확인합니다. 내려오던 사람도 기다려주고요. 나도 한 번도 안 쉬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응. Where you wanna go? Huh? Hello. Hi. 가파른 길 가볍게 척척 올라가는 젊은 아들. 지팡이 짚고 힘들게 올라가는 이쁜 엄마. 이게 그 가파른 길인데? 어. 바위 밑에 우통벗고 있는 애들 보여요? 맨손으로 락클라이밍을 하고 있네요. 산중턱에서 카메라 한번 휘익 돌려주고요. 오랜만에 산에 와서 그런지 아내가 좀 힘들어하네요. 엄마 늙었나봐요. 정상 근처에 있는 캠핑장, 군인이 훈련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비타민을 먹어줘야 돼. 정상까지 갔다가 다시 조금 내려가면 바위 전망대가 나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So nice. 저 아래 우리 차가 보인다고 아들이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 저기? 저거? 줌으로 당겨볼게요. 저 밑에 우리 차가 파킹되어 있습니다. 산 위에 오니 가까이에서 큰 새들도 날아다닙니다. 잠시 바람소리와 음악을 들으며 경치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요나는 인디언 말로 곰이라는 뜻이랍니다. 여기 곰산에도 전설이 있답니다. 원수지간인 두 인디언 부족이 있었는데 부족장의 딸과 다른 부족의 전사가 사랑에 빠지게 되었답니다. 그걸 알게 된 부족장이 그 전사를 잡아다가 이 바위 아래로 떨어뜨려 죽였답니다. 암벽 타는 여자? 자빠져 누워있는 남자? 그러자 그 부족장의 딸도 함께 떨어져 죽어버렸다네요. 슬프죠? 나중에 부족장이 슬퍼하며 이들의 시신을 수습하여 함께 묻어주었답니다. 지금 헬렌 들어가는 초입에 있는 소티 나쿠치 인디언 마운드가 바로 그들의 무덤이란 썰이 있습니다. 소티가 치카사 부족의 전사이고 나쿠치가 체루키 부족장의 딸입니다. 암벽 등반이 신기해서 좀 찍어봤습니다. 어때요? 신기한가요? 암벽 등반가들이 좋아하는 곳이랍니다. 암벽 타다가 떨어지는 사고도 생기고 저처럼 사진 찍다가 떨어지는 사고도 생긴답니다. 무서워서 찌릿찌릿 합니다. 산 위에 있으니 저 멀리 보이는 비행기도 제 눈높이에서 날아다니네요. 클로즈업! 장난감 같죠? 부담스러운 아들. 정상에선 엄마와 아들. 사진 찍는 거야? 비디오 찍는 거야? 비디오 겸 사진. 짐벌을 안 챙겨오고 카메라를 손으로 들고 찍어서 영상 퀄리티가 좋지 않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진 몇 장 더 감상해 보세요. 여기는 전문 등반 코스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가벼운 산책 코스도 아니고 딱 그 중간 정도에 적당히 땀나고 적당히 긴장되는 코스입니다. 소환이 기준으로 1시간 10분 정도 거리고요. 올라가는데 1시간 20분 정도, 내려오는데 40분 정도. 정상에서 릴렉스하는 시간까지 해도 5시간, 6시간 일정으로 다녀올 수 있습니다. 갔다 오면서 꼭 들려야 할 곳이 있는데요. 아이스크림을 야외 농장에서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마운틴 프레시 크리머리라는 곳인데요.
산에서 그리 멀지 않고 오시는 길가에 대형 젖소 조형물이 보이는 곳입니다. 미리 검색하셔서 위치 및 오픈 시간 확인하시고 꼭 들리시길 강추합니다. 우리도 여기서 먹어보고 너무 맛있어서 큰 통으로 더 사왔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요나 마운틴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